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오늘 그 마동석 얘기부터 하고 싶으시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터널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참을게였나? 재미없어 보이던데. 왜요? 약간 다 재미없대. 마블이 사실은 아이언맨 기점으로 그렇죠.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빠지는 기점으로 단물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출연료도 사실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좀 높았던 편이고 사실은 메인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웃되면서 단물이 많이 빠졌는데 거기에 이터널스 그래서 졸리랑 마동석 들어간다고 될까요? 아, 그래서 새로운 마블의 새로운 시네마 유니버시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물 빠진 상태에서 계속 뭐 다른 작품 만들어봤자 네. 별다른 그런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그 아주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들 그런 거를 갖다가 짓밟아주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새로운 유니버시티를 만들어서 어? 네. 뒤통수를 치겠다. 저 뒤통수가 얼얼하겠다. 그러니까. 아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꼭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러면 잘 되는 거. 네. 잘 제가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없을 네. 것 같다고. 그렇죠. 뭐. 마동석이 뭐 이번에 그거 뭐 시사회 비슷하게 뭐 했죠. 뭐 일단 프리미어 시사회를 했는데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 예. 뭐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쁘게 흥행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마블의 기본적인 철학은 지금 현재 다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인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아이언맨을 좋아하긴 했지만은 주니어가 재수가 없었어. 아, 아니, 캡틴 아메리카도 재수 없었어. 아, 왜? 근데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없었어. 왜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뭐 너무 그 미국적이잖아. 아, 미국 우선주의 뭐 미국이 짱이다. 아,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주니어가 뭐 얼굴도 잘났어. 그 돈도 많아. 그래. 심지어 뭐 테크놀로지와 그 연구 역량도 있어. 그쵸. 심지어 자기가 영웅으로 다녀. 그쵸. 지구를 구해. 다만 아쉬운 게 뭐 폭탄 그 사고 때문에 약간 심장과 그 에너지 체계 좀 문제가 있어.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 부분이 그렇게 재수가 없어요. 카사노바처럼. 아, 카사노바처럼. 한다. 이게 사실 처음엔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인할 수 없었군요. 마동석은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 마동석은 그런 캐릭터 아니죠. 약간 헐크 같은 맨몸으로 싸우는 캐릭터 아닌가요? 솔직히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면 네. 이제 미국 중심주의라든가 또 과학 만능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블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 마지막 장면에서도 드러나지만 네. 캡틴 아메리카는 실제로는 정말 전원적이고 또 일상적이고 누구나 봐도 평범한 그런 삶을 꾸리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어긋난 그런 당시의 그 전쟁이라든가 구조 때문에 그런 선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사회가 언제부터 망가졌냐. 2차 대전 이후부터 망가졌다 이거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이 힘을 갖게 된 다음부터 미국은 미국다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캐릭터고. 그리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심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 심장이 없다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네. 뜨거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애정과 뜨거움이 없는 네. 존재가 그런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게 인간으로서의 회복되는 거예요. 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그렇잖아요. 어? 남들을 등쳐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만 하지. 그렇죠. 어? 뭐 좀 사과하라 그러면 걔한테 사과를 던져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을 놓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많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갖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뒤통수를 친 건데 이제는 아예 제대로 세계관부터 바꾸는 거야. 마동석의 캐릭터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김원식 평론가님이 예. 말해주실까요? 캐릭터는? 네. 아니 근데 아까도 세영 씨와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네. 제가 세영 씨한테 마동석의 매력은 뭐예요? 그랬더니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취향이 또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뭐 지금 17살 차이 나는 연인하고 네, 사귀는데 전 궁금하거든요. 왜 성들한테는 어떤 점이 매력이 돈이 좀 뭐. 돈이랑 힘. 이상한 사람이. 그 이상이지. 아니 뭐 진짜. 아니 뭐 돈 많은 돈 많은 게 뭐 능력일 수 있지. 뭐 마동석 불법해서 보는 것도 아닌데. 차이가 되게 많긴 한데 든든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든든한 매력. 네. 금전적으로. 아니요. 몸이 어쨌든 예정하실 두 배니까 뭐 든든한 그런 매력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터널스에서 어떤 매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사실은.
악역 캐릭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악역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폭 캐릭터죠. 그렇죠. 어깨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게 되는데, 근데 마동석의 매력은 어깨인 것 같은데 그 어깨 캐릭터인데 형사를 하면은 또 조폭인 것 같은데 형사에 네. 또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 이게 외모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비호감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따뜻한 정이 그렇죠. 흐르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전 원빈의 매력? 아저씨하고는 좀 달라. 아, 그렇죠. 완전 다르죠. 원빈은 비주얼 자체가 이미 아저씨가 아니야. 그렇죠. 약간 뺑키를 칠하고 있는 거고. 판타지지. 네. 마동석은 그냥 아저씨야. 그렇지. 근데 아저씨에 관련돼서 우리가 편견을 또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저씨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마음까지 그렇게 네. 따뜻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법은 멀지만 주먹은 가깝다고. 아~ 우리의 서민의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서민의 주먹이 되주는 거지. 그쵸. 돈이 아니고요. 주먹이 되주는 정의감. 그 형사로 나올 때도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형사는 복잡해 머리가 뭐 아 이렇게 따지는데 그냥 마동석은 조져. 그렇죠. 진실의 방으로. 주먹이 뭐냐 너 좀 맞자. 뭐 이렇게 하고서 진실의 방으로 부르죠. 예.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서민의 정서들을 좀 캐릭터 상황을 구축하는 기가 막힌 게 이터널스에서도 형사로 네. 나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이 이터널스에서 네. 이제 마동석이 그 맡은 캐릭터가 길가메시예요. 길가메시. 근데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화의 인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 사실은 실존 인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격화됐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는 건데 대개 이제 그 서사시를 보면은 전형적인 영웅 서사시의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난 게 대홍수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나 이런 네. 것들 다들 알잖아요. 대홍수면 모든 사람이 다 절멸돼 있는 상태. 그러면 거기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동석 씨가 이터널즈에서 맡게 되는 역할이 실제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질서를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먹으로. 역할들을. 그렇죠. 주먹이 일단은 힘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무슨 그런 꼼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뭐 장군의 아들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이유는요. 딱 인간다운 모습으로 1대1로 만나서 아주 딱 정해져 있는 법칙으로 둘이 겨루고 지면 승복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승복도 못하고 찌질하게 있고 뭐 막 칼 꺼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승부하는 마동석의 캐릭터가 길가메시와 가장 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요거는 언제 개봉이라고요? 11월 3일. 3일. 우리는 그때 또 해야죠 이걸. 저희도 네.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널스 기대가 굉장히 많고 네. 같이 또 이제 개봉하는 뭐 듄 뭐 이런 네. 영화들도 있어가지고 점점 이제 영화들이 슬슬 좀 대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프닝으로 저희가 마동석과 뭐 이터널스 얘기를 해봤고 뭐 캡틴 아메리카 얘기까지는 해봤으니까 오늘 이제 캡틴 코리아 얘기를 부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콘텐츠는 다큐 겸 영화죠. 노회찬 641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회찬 6411. 이게 막 박수를 엄청 치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이 영화를 분위기가. 만든 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건 맞습니다. 상영관이 얼마 없더라고요. 네. 사실은 찾아다녀야 되는 네. 상황이고 대자본 중에서도 CJ그룹은 이 영화를 외면했죠. 근데 메가박스에서는 다양하게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메가박스는 아예 뭐 앱상에서 맨 앞에 이렇게 딱 내놓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벌써 2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봉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됐죠. 일단 김원식 평론가님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노회찬 6411 일단 제목부터 왜 6411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네, 노회찬 6411이라고 했을 때 6411은 버스, 네, 버스 번호 번호입니다. 6411번. 네. 사실 이제 2012년에 이제 대선 이렇게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그 당시 좀 약간 복잡한 상황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어떤 정당으로 가야 되느냐, 어떤 정치를 보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6411 버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주정의당 대
민주정의 아니 진보정의당 대표로 나올 때 네. 그때 했던 연설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거주하던 곳이 6.4.11 정점이었어요. 어, 정말요? 네. 정점 앞에 있었거든요. 오. 근데 6.4.11이 약간 독특한 게 거기에 대림동에 있는데 대림동에서 맞아요. 약간 이게 돌아요. 구로 네.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 이제 강남까지 가는 버스예요. 대림동에서 강남까지. 네. 얇죠, 진짜. 이제 이 버스에 누가 타느냐가 중요한 거고 사실 그 새벽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 나가시는 분들이 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버스는 지하철보다도 훨씬 더 일찍 출발합니다. 그렇죠. 한 5시면 출발하죠. 네. 4시에 출발합니다. 그 강남까지 네. 가는 지하철이 없는 상황이고 또 시간에 맞춰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교통수단을 타셔야 되는데 바로 주로 이제 그 청소를 하신다든지 또 이제 관리를 하신 분들이 타게 되는데 그 버스를 타 보시면서 이제 그 풍경들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쭉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분들이 투명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현실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변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고 그 분들의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변도 대변하지 못했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당이 대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의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연설이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 또 어떤 그 이념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노회찬과 6.4.11을 제목에 넣었다고 볼 수 있죠. 이 6.4.11 버스는 새벽 4시에 출발을 하고요. 새벽 4시에 출발한다는 것은 다른 버스들보다도 훨씬 빨리 출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시 전에 강남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6시에 출근하는 직종은 뭔가? 말씀하셨듯이 환경면, 그다음에 경비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직원 명부에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이에요. 그 회사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는 이름이 없어요. 다들 용역회사나 이런 데에 매일매일 계약을 새로 갱신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인간이에요. 이들에게는 4대 보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노동, 그러니까 진보정의당이 있을 시절에는 4대 보험조차 이들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월 85만 원을 받으면서 새벽에 나와서 미친 듯이 청소를 해요. 잠시 동안 쉴 틈도 없어요. 왜냐하면 출근하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명인간이에요. 그런 분들 곁에 있는 정치, 그런 분들의 말을 대표해주는 그런 정치인.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정반대에 있어서 권력만을 탐했던 어떤 몰입애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삶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영화를 상영관 가서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여기 월드컵 경기장 메가박스에서 봤는데요. 보셨구나. 근데 제가 택시를 타고 영화관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시간이 안 맞아. 그렇죠. 그 시간대를 못 맞추면은 볼 수가 없고 이제 다른 일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어쨌든 간당간당하게 봤어요. 근데 저 이제 1회차를 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회차니까 더더욱. 그래가지고 보는데 뭐 사람이 없어 뭐 인기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갔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펑펑 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콧물 풀 수도 있고. 콧물을 풀긴 하는데 왜냐하면 영상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그런 기대는 이미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은 눈물이 많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뭐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각오는 하고 갔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여전히 뭐 기대했던 대부분의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론가님도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펑펑 오셨다고. 거기 한 10명 정도 같이 봤는데 다 각자가 아마 다른 곳에서 왔고 연령대도 다 달랐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다 똑같이 네. 똑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 생각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해서 지금도 또 떠오르셔가지고 그래서 또 휴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 네. 자. 사실 이게 되게 러닝타임이 길잖아요. 2시간이 네. 넘는데 시간 넘죠. 벌써 저는 2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갔죠. 네.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2만 명 가까운 관객을 좀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두 가지 미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노회찬 의원의 그런 발언들 네.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약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은 1980년, 70-80년대 이후에 진보정당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거의 역사를 잘 짚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흘러왔고 네. 왜 정당 정치를 하려고 그랬고 그 사이에서 노회찬 의원이 어떤 정당을 표방하려고 했고 그 사이에서 또 뼈아픈 얘기지만 어떤 네. 갈등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야 이거 하나의 교과서 역사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울다가 공부하면서도 울다가 뭐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뭐 그 역사적 흐름들을 네. 맥을 짚어준다는 측면에서 생생하게 육성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고요. 또 한편은 노회찬 의원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자세히 보여줬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흥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네. 뭐 사실 바이럴하게 퍼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인터넷에서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는 영화로서 컨텐츠로서의 완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그 만듦새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관찰자의 위치에 서서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내가 그 관찰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찍기 전에 도대체 그 나의 피사체가 되고 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할 만큼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예전에는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들은 같이 살았잖아요. 그 대상하고. 근데 이 아마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 딱 시작을 노동자를 뭐 지도하려거나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그 위장 취업한 대학생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인 노회찬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진짜 노회찬 의원은 노동자로 오히려 행복했어요. 그 애초에 그 제가 저도 뭐 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졸업할 때쯤 되면 다 고민을 하거든요. 노동 현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때 똑같은 질문 앞에서 노회찬은 노동 현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다른 거 이런 고민이 없이 그냥 가서 용접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용접 공이 돼요. 그거 이따가 인간 네. 노회찬에서 얘기를 하고 네. 컨텐츠로서는 어땠는지 제가 그거 좀 받으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굉장히 잘 찍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해낸다는 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다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노회찬 의원이 지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찍은 것처럼 굉장히 그 상황과 또 자료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대상을 정해가지고 갑자기 제작을 한 게 아니라 매우 오랜 동안 옆에서 있었고 그 일상생활이나 어떤 행적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또 그것에 동일하거나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면서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잘 알면서도 이게 치우치지 않게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이 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꼭 얘기해야 될 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눈앞에 있는 노회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 혹은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 이런 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찾아낸 게 몇 가지죠. 노회찬이란 사람이 애초에 어떤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보 운동 등을 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노회찬은 그 진보 운동을 하면서 어떤 꿈을 꿨고 또 실천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증언자들과 또 그때의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잘 보여줬고 그리고 특히 그가 가장 신났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근데 그렇지만 또 가장 외로워졌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사람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로는 굉장히 수작이다.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어가지만 전혀 뭐 지루하거나 전혀 뭐 이렇게 루즈한 그런 흥미진진해요. 이야기가 인간의 삶 한 인간의 삶 한 인간의 정신. 삶이기도 하고
굉장히 영화, 진짜 영화 같아. 그 무슨 극영화 같아요. 예를 들어 제목이 진보 정당의 괴멸 뭐 이런 거. 이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 저희 사실은 예. 그게 그 점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진보 운동과 그 진보 정당의 운동사를 잘 아는 분들은 이 왜 그 노회찬 의원이 어떤 고민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일반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맥락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저렇게 활동하고 굉장히 정말 매력도 많으신 분인데 왜 저래서 저렇게 해서 되고 왜 저당을 떠나지 못했지? 그리고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진보 정당도 어쨌든 정치 역학 구조가 있고 또 개파가 있는 거니까 그 개파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인식이 없게 되면은 네. 그 오롯이 그거를 느낄 수 없는 점이 있어요. 그 고민들, 특히 그 어려움들. 아 그런 점에서는 좀 앞으로 좀 과제가 되지 않나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점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캡틴 코리아 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노동자들한테는 노회찬 의원이 진짜 캡틴 코리아보다 더 큰 존재였지 그렇죠.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또 이제 뭐 약 또 건강 이런 데에 또 캡틴이 있잖아요. 예. 우리 또 노회찬 의원한테 드리고 싶어요. 에이, 살아계시다면 부활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여기도 나오셨을 텐데 예전에는 한재원 치명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한재원의 이제 형제 회사가 생겼어요. 경옥가. 경옥가.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약들을 자꾸 너무 좋은 식품들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갖다 크게 키우면서 그 큰 공장은 이제 셋째가 하면서 경옥가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고 여기가 산삼 치명단을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하는데 세상에 산삼을 1.5배를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5%인데 그러니까 50%를 더 넣어가지고 7%를 해가지고 지금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직접 입에서 딱 씹어서 넘겨보면은 산삼의 그 사포니 향이 굉장히 진하게 탁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번에 그 치명단보다 그래서 명민주는 쓰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쓴 게 아니다. 사포닌입니다. 강화된 사포닌. 오히려 더 달아진 것 같은데? 맛은 더 달아요. 꿀 같은 게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냥 착착 달라붙네. 예. 쫀득쫀득해져서. 예, 더 짠 이 그 기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 초민세 에어밀공법도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더 좋아져서 더 잘게 부스러지고 그리고 그거를 잘 또 식감이 되게 좋네요. 기가 막힌 식감을 제공을 합니다. 아 진짜 근데 산삼 맛이 많이 나네. 그렇지. 이전 거랑 좀 다른. 맞아요. 이 산삼치명단은 진짜 재료의 효능을 높이고 오히려 바르게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분을 강화시켰는데 가격은 그대로 똑같이 16만 원으로 판매를 합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에는요 저렇게 목함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목함 또 그 포장이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다르네요. 예. 이 목함 포장으로 경옥가 산삼 치명단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저 경옥고 산삼 치명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저 재난적 상황이 오면은 보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보험을 들어봤자 뭐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쵸. 이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들께 특별한 그런 그 경험을 선사해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엊그저께 또 너무 그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뭐요? 그 운전자 보험을 저 착한 보험 클리닉 때문에 들었잖아요. 네네. 보험이 다 들은 걸 다 보면서 아니 대표님 진짜 다른 건 다 그래도 잘 들었는데 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자 보험은 빼놓으셨냐 나 들어져 있는 줄 알았어. 아 근데 착각을 한 거야.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안전벨트 보험이라는 게 들어져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9,000원만 내고 운전자 보험의 약식 그래서 혜택은 별로 없는데 근데 싸게 운전자 보험처럼 이렇게 들 수 있는 거 그거 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운전자 보험으로 바꿨더니 3일 후에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보험 보상을 두 배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 뭐라고? 그 새로 든 그 보험회사에서 아니 지금 새 차를 받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새 차에 대한 보상금이 또 있다. 받아가시라. 좋다. 대박.
저희 오늘 자, 소고기. 아,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은 바로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니까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세영 씨만 혼자 있다면 내가 소고기를 쏘겠는데 네. 010-7612-3303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저 집에 가는 척하고 한 바퀴 돌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자리 안 된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과 그리고 한지원이 아니라 경호가죠. 예, 경호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사실은 요게 그 아까 김원식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인간 노예 참 저까지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 노회찬 의원의 사이다 멘트 그런 클립들 100분 토론 나온 것들 뭐 연설하신 것들 요런 걸로 이제 클립들로 굉장히 많아서 저까지 제 나이 때까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만 노회찬 의원이 어떤 분인지 좀 아는 분들만 알고 예. 또 젊은 층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노회찬 의원이 인간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까 그 용접공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접공 얘기를 딱 꺼내면서 자기가 노동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노동자가 돼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초등학교 친구가 나와요. 시골에서부터 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마음으로 그 친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서울 구석구석을 데려다주기도 하고 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완전히 자기의 또 다른 자기처럼 만들어요. 이제 노회찬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얘기도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노회찬하고 제일 데뷔되는 사람이 지금 뭐 쩍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편안하게 나비 넥타이 메고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이미 유신반대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그게 경기고등학교예요. 그때 경기고등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 그렇죠. 명문고죠. 이 경기고를 나오면서도 이런 고등학교 때부터 그 바른 심성을 가지고 친구들 대신해서 자기가 등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학생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노동자가 돼서 노동 운동을 쭉 하면서 남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나이든 노동자 한 분이 노회찬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친구가 가지고 나한테 막 이것저것 시킬 줄 알았거든. 그렇지 않아. 내 얘기를 계속 가만히 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듣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뭘 해야 될지 스스로 또 알게 되고 거기서 노회찬의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 살아계실 때 노회찬 의원 때문에 그 총선에서는 정당을 정의당을 줬습니다. 맞아요. 저는 저도 그랬어요. 예. 네. 그랬었는데 안타깝게 김원식 평론가님이 생각하는 인간 노회찬은 어떤? 사실 저는 이제 뭐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약 뭐 표현하자면은 청년 소울 같은 게 이제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거 노회찬 의원뿐만이 아니고 그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하던 사람 중에 진짜 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울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분이 있어요. 김성수 평론가님은 너무 잘 이해하실 텐데 사실 노회찬 의원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 첼로 연주하고 이런 소양들이 사실 어머니와 이제 집안에서 오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는 사람들은 약간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정말 여유롭게 그 성장하고 좋은 학교를 갈 때 그 한쪽에는 같은 청년들인데 굉장히 가난하고 또 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노동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 그렇죠. 여기에 관련돼서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A, B그룹이 있는 거거든요. A그룹은 뭐야 쟤들 나는 오로지 내 승리 혹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지금 기득권을 굉장히 강고하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거고. 사람이 사실을 구술을 하죠. 네. 네. 그리고 반대편에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학교를 버리죠. 소위 말해서 학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정말 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용접을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뭐 지도를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동등하게 하나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행보들을 계속 보이게 되는 거고 그걸 한 번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네. 노동자를 너무너무 사랑을 한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를 그야말로 존경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저도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노동자를 존경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많은 부분에. 그런데 이분은 존경합니다. 존경해서 또 노동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상의 아내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선택해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애를 한다 얘기할 정도예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동자랑 결혼하면서 내가 너를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소방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네. 근데 이분은 평생을 당신이 나를 선택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돼서 너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낭만주의자. 낭만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로맨티스트죠. 그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이 아니었으면 진짜 첼리스트가 될 수도 있었고 작가가 될 수도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멋진 여행 전문가가 될 수도 있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뭐 엄청난 예술가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노래를 작사 작곡한 것도 지금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딱 진보 정치 하나만을 품고 헌신합니다. 진짜 존경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본인이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약자를 위해서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가 대신 내주는 그 역할을 자처해서 힘든 길을 가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짧게 일이잖아요. 그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예. 누굴 위해서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그 장애인인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노회찬 의원은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정치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못하더라고요. 네. 다른 국회의원들 나쁘다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계급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도 개나 준다. 그러니까 너는 개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는 사람이고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개만도 못한 거지. 왜냐하면 개한테는 사과를 줬잖아. 그러니까 개만도 못하게 되지. 국민한테는 사과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가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비를 맞으면서 같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참 그게 예. 쉽지 않은 게 예를 들면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말을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말을 재밌고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자기 얘기하기 바쁘죠. 그리고 뭔가 정치라거나 이상향 있는 사람들은 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재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의 세계관을 다른 사람한테 설파하려고 하지. 맞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 이게 지금 영화적으로 다 다큐 안에 하나하나씩 잘 녹아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국 그래서 여기서 다큐에서 얘기하는 컨텐츠에서 얘기하는 노회찬은 어떤 꿈을 꿨나 대중 정치인으로 나오면서 노동자가 뭘 실현하고 싶었나 노동자가 집권하는 꿈을 꿨습니다. 노동자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합법적인 정당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정치를 하던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그게 정치가 제대로 잘했다고요? 노동자는 아예 합법적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것을 했던 전두환을 칭찬을 합니까? 그러다가 그 합법 공간이 허락이 돼요.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네. 그 다음에 합법적인 당을
만들어서 도전을 해서 88년도에 민중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민주노동당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집권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집권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대선 레이스가 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계속 살아계셨으면 사이다 멘트 날릴 일들이 정말 많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단언컨대 윤석 같은 그런 후보는 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불쇼 나가서 뭐 이렇게 까면은 네. 아니 말실수나 뭐 망언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아니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그 나한테 너무 편향됐대. 아유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도 그런 걸 하기 싫은데 망언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어떻게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중립적으로 전해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이 이 얘기 한 거를 내가 어떡하냐. 아니 전두환 찬양하는 정치인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야지. 어쨌든 예. 자 김원식 평론가님 그러면 뭐 김원식 평론가님이 개인적으로 그 다큐를 보셨을 때 노회찬의 꿈과 노회찬이 어떤 이렇게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실천을 했다고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노회찬 의원은 뭐 막스레인지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상향이 이제 있으셨겠죠. 근데 다큐에서도 강조하지만 사람을 제일 우선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큐에서도 강조하지만 계급이나 계층이나 신분이나 지위 공나 막론하고 사람은 같다. 이걸 초점을 맞췄고 그 사람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느냐 그거 일단 고민이고 그러면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노회찬 의원의 꿈은 그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새가 열사이다 보니까 이념을 내세우는 다른 목적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쵸. 그 와중에서 노회찬 의원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정당도 일정 정도의 새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되니까.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 한 사람만 가면 다 손 내밀면서 다 정말 호의롭게 하는데 이게 정치역학구조로 가게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원팀이 돼야 돼.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거죠. 노회찬의 꿈을 좌절시킨 건 결국 이제 종파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똑같이 이 사람들이 높낮이 없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대표가 되면 내가 지역위원장이 되면 꽃다발 두 개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보정의당 대표로 나왔을 때 그 6.4.11 그 유명한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연설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평당원들에게는 꽃다발을 하나씩 주고 대표에게는 세 개를 주는 불평등부터 고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까르르 웃죠. 또 재치 있게 얘기하나 보다. 그게 진심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나는 한 만 명 되는 노동조합 갖고 있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해줄래? 나 한 자리 줘야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게 기성정치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그 무슨 향후회가 됐던 무슨 뭐 그 무슨 마을 옆에 마을 옆에가 됐던 뭐 그런 데에서 와가지고 내가 당신 지지해주고 내가 이 명단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너 표가 몇 개인 줄 아냐? 나한테 얼마 줄래? 나한테 무슨 자리 줄래? 이런 걸 다 거부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거부했더니 대표도 못 돼.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인데 그 당에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인데 대표가 못 돼. 대통령 후보도 못 돼. 그러니 그 평생 그렇게 외롭게 살았다는 것이 그 안에서 더욱더 확인이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당이 쪼개지는 사태가 만들어질 때 가장 괴로웠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삼성 X파일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또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그때 힘들 때 또
있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보세요. 네. 개구리 소년들 죽은 걸 그 수사를 해놓고도 덮어버린 사람, 그리고 엄청난 댓글 조작이 진행되는 것을 갖다 다 수사해놓고도 그런 거 없었다라고 발표했던 사람이 또 희한한 조작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갖다 어지럽혔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해요.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또 고소하려고. 아는 거예요 다. 그렇죠. 아는 거라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그거 면책특권만 없어지면은 그럼 날아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나오지만 같은 당에 있던 다른 분, 그분은 우리는 뭐 영상이 없어서 이걸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다 받았는데. 근데 노회찬 의원은 이런 걸 갖고 알고도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가서 이것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저 간악한 법비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자회견 때 다 돌렸던 거, 이거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거래요. 근데 이걸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안 된대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그렇게 이상한 그 것을 자기네들끼리 해석을 해서 결국은 의원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 뒤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 부끄러움에도 얘기해야 되나?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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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다시 의원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사실 그 부끄러움에 관련돼가지고 뭐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왜 저러냐,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온몸으로 평생 동안 그걸 보여주었던 가치가 사실 훼손됐다고 그렇죠. 본인이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오히려. 왜냐하면 그 돈이 보세요. 지금 50억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50억 얘기를 하세요. 50억. 네, 50억. 50억이잖아요. 네. 그 50억 받은 사람은 굉장히 철면피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그 몇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천하에 노회찬 의원이 그런 지경에 갈도록 나는 뭐 했나. 그냥 우리 뭐 했죠 진짜. 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야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 나중에 꽃한송이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자체가 정말 부끄럽다.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문제지만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정파와 그런 개파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그런 진짜 공간 하나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엮이게 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걸 방치했던 게 좀 부끄러운 거죠. 일단 그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더 힘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지금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두 번에 걸쳐서 더군다나 친구가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변호사였던 친구가. 그래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너 지금 어렵잖아. 진짜 어려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제가 그 어려웠을 때 노회찬 의원을 압니다. 제가 그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왔던 분이에요. 그 공연이 되게 임산부,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갖게 되면은 부부가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굉장히 색다른 그런 표현으로 하는 연극이었는데 그 연극이 그 공연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노회찬 의원이 오셨어요. 오셔서 올 때도요. 저 의원들이라고 하면 되게 이렇습니다. 보좌관이 예약을 해가지고 올 때 미리 전화를 해요. 우리 의원님 가신다. 몇 분이고 자리를 어떻게 이지랄 하거든요. 그분은 소박하게 자기가 표를 갖다가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 사람이 온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와서 공연을 또 끝까지 다 보고 공연 이후에 이제 토론회까지 다 참가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노회찬 의원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그 사람의 행색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직을 내려놓는 순간 거지가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노동자 출신의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행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 친구가 2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거 안 받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도 받은 사람 같아요. 죽어야 되면 죽을 사람 너무 많아요. 예. 네. 아니 그게 그것도 영수증 처리가 된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맞아요. 아. 그들이 안 한 거예요. 영수증 처리를 그 드루킹 일당식 그 쓰레기들이.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걸 가지고 드루킹이라는 자가 협잡을 해요. 검찰하고 특검하고 내가 이런 거 내놓을 테니까 나 형 깎아라. 그러면서 먹이를 던져준 게 노회찬 의원이었다.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여기서 멈춘다라는 유서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맞아요. 50억을 받고 뭐가 문제인데? 어? 아니 애가 아플 정도로 해가지고 산재로 성과급으로 줬다는데 뭐가 문제야? 법적으로 해봐! 법으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국회에 가득해요.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죠. 아, 뭐 얘기할수록 더 뭔가 씁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는 부끄러움에 대한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산다는 게 부끄러워서 다른 자기보다 못 살거나 자기보다 뭐 잘 모르거나 자기보다 시골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사는 것만으로 안 돼서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도 혹은 시스템으로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품었던 꿈이 진보 정치였어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권력들을 갖다 놓고 종파들이 나뉘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지 이권을 차리는 거죠. 진보를 한다는 작자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난 정당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 진짜 노회찬 의원 보면서 그리고 뭐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뭐 부끄러움에 대하여 지금 뭐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부끄러운 건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노회찬 의원 그리고 인간 노회찬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가치를 내 스스로 당당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맹자가 수호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고요. 정치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호지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 자기의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로 보내야 된다고 좋습니다. 생각하고요. 그 대신 네. 우리가 노동자가 대통령이 되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셔도 그냥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냥 뭐 정치를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나에 대한 그런 생각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깝지 않은 127분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영 씨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난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MZ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네. 노회찬 의원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몰랐고 정치에도 예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정치인도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재치 있고 되게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구나 생각도 했고요. 마지막 엔딩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손석희 앵커가 예.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마지막에 말을 잇지 못하는 그 부분에 저도 되게 울컥했는데 그 얘기를 했던 게 오세훈입니다. 아 근데 오세훈은 지금 시장이 돼 있죠. 돈 받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아닙니까라고 얘기한 그 매정함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 다큐를 봐야 돼요. 뭔가 잘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오세훈이 가장 봐야 될 영화가 아닌가.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안 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줄평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 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네. 이호시 변호관님부터. 노회찬 의원은 갔어도 6411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투명 인간이라고 불리는 정말 대변받지 못하는 우리 중요한 일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노회찬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신은 뭐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겠고 결국 무슨 일이든 하든 정치를 하든 사람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다. 정말 노회찬 의원은 누구라도 다 좋아하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했고 무슨 일이라도 상의를 하고 의탁을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신뢰의 정치가 이번 대선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님은요? 네.
또 다른 노이찬이 생기지 않게 지켜야 됩니다. 내 편을 지켜야 됩니다. 검사는 검사를 찍고 판사는 판사를 찍잖아요. 근데 왜 노동자가 노동자를 찍지 않습니까? 예? 왜 서민이 서민을 찍지 않아요? 왜? 맞는 말입니다. 노동자가 지금 출마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세영 씨. 그 손석희 앵커가 뉴스 브리핑에서 노 의원은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사실 그런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앞과 뒤가 달라요? 많이 다른가 보네. 다르지 않을까요? 많이 불인가 보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 줄평 해주시죠. 저는 인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진한 여운. 뭐 이렇게 한 줄평 하겠습니다. 뭐 내가 재미없게 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 표정이 탐탁지 않은 표정이. 아니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무거운 상황에서 그래도 한 번은 네 너라도 웃음을 줘야 되잖아.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또 내가 웃기면은 또 새끼 까분다야 이러면서 또 너 아 뭘 또 못해. 알겠습니다. 재미를 재미 위주로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회찬 6411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또 3주기이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보시고 싶은 그런 지난 여운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뭐 여야 뭐 남녀노소 이걸 떠나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 뭐 어떤 걸 해야 되죠? 이제 11월 다가오니까 아니 이제 지리산이 드라마 지리산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 정말 드디어 지리산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리산을 다음 주에는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이터널스를 갖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네요. 오, 좋습니다. 지리산 본방사수 해야겠네요. 오. 본방사수 지리산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지리산과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박혁수다 시즌 3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